그러면 좀 구체적인 질문인데 본인은 고등학교 3학년 말고 내신을 많이 할 때 1학년 2학년 때는 네. 내신 공부를 시작하는 시점은 언제부터였어요? 저는 시험에서 한 달 전부터 이렇게 자습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럼 그때부터는 좀 정보도 얻고 하면서 준비를 했던 거군요? 네. 그때는 그러면 모의고사 공부를 못 하잖아요. 네.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백업이 있었어요? 왜냐면 1년에 그러면 넉 달 이상을 내신만 한다는 얘기인데 나머지 기간 동안에 8개월을 뭐 내신 공부 아닌 걸 한다고 해도 수능 같은 공부는 리듬이 좀 떨어지잖아요. 근데 우리 학생은 수능 최저 등급을 마쳤기 때문에 그만큼 수능 공부도 일가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의고사나 장기적인 수능 공부는 또 어떻게 내신을 병행했는지가 궁금합니다. 방학,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그런 모의고사에서의 감을 잃지 위해서 그 꾸준하게 수학이나 국어, 영어를 잡아주는 게 중요했던 것 같고 그 외에도 내신 시험 기간이라고 해서 내신 공부에만 몰두하지 말고 저는 틈틈이 수능에 대한 공부도 빼먹지 않고 했었던 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요즘 학생들은 이게 둘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네. 사실은 하나죠. 네, 내신도 어찌 보면 수능 공부의 일환이니까 네. 제가 알기로 합격생이 네. 우리 학원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에 비해서 2학년 때 점수가 좀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. 반대인가요? 그 고1, 2, 3 성적이 네네. 고르게 다 상위권이 아니라 한 번 정도는 붙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런 경험을 하게 될 후배들이 많을 거잖아요. 네네. 성적이 올라왔다든가 떨어졌다든가 혹은 성적이 안 좋았다고 올랐는데 다시 떨어졌다든가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이제 어떤 얘기를 어드바이스 충고를 해줄 수 있을까요? 만약에 성적이 내려갔다면 그거에 너무 충격을 받지 말고 어떻게든 올린다는 것에 목표를 해서 좀 더 집중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성적이 올랐다면 자신의 그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계속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어떤 과목 공부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나요? 저는 수학을 공부하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. 내가 알기로 수학을 그래서 성적이 되게 좋은 걸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힘들었다는 건가요? 힘들었던 만큼 시간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성적에 비해서 서울대 좋은 학과에 입학하게 됐는데 그 비결이 뭘다고 생각하세요? 그 비결은 원서를 접수할 때 학교 담임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들 여러분들의 의견을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 첨삭을 하고 성적 이외에도 면접이나 자소서처럼 비교과적인 영역에서 좀 좋은 결과를 거두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. 사실 이런 인터뷰로 다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이게 잘 정리해서 얘기한 걸 이해할게요. 뭐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오셔서 물어보셔야 됩니다. 네.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네. 서울대를 입학했잖아요. 네. 만약에 일반계 고등학교가 아니라 자사고나 외고나 과고나 이런 학교를 갈 수 있었다면 거기를 가는 게 나은 선택이었을까요? 본인이 좋은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네. 좀 더 객관화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땠습니까? 아무래도 일반계고였기 때문에 지역균형이라는 전형의 혜택을 받아서 제가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. 그렇죠. 그러면 일반계 고등학교와 자사고를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. 네. 우리 유튜브에도 거기에 대한 질문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편인데 그런 학생들한테 어떤 케이스라면 일반계를 가라 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? 중학교 때에도 내신이 있는데 중학교 때 내신이 뭔가 아주 높지도 혹은 아주 낮지도 않다면은 일반계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 아주 높은 편이라고 본인이 생각을 한다면 자사고나 특목고 같은 고등학교를 진학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가서 이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 네네. 이길 수 있으면 더 가봐라 이런 의미네요. 네. 그렇죠. 알겠습니다. 뭐 길게 얘기하면 또 힘드니까 여기까지 하고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?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공부하기도 힘들고 마음고생도 심할 텐데 포기하지 않고 잘 힘내서 좋은 결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